제가 항상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 거창하게 무슨 철학이나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후회하지 않는 생활 삶을 하자. 그런데 그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는 언제 후회하지 않는가 하면은 뭐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더 은퇴를 하고서 예를 들어 가지고 참 봄비가 촉촉하게 이제 내리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와이프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그래도 그때 내가 조폐공사에 있었을 때 참 열심히 일했고 그때 참 홍보실장님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이러고 그때 참 좋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생활을 하자. 그때 이제 하고서 밥 먹으면서 아니 차를 마시면서 와이프한테 아이고 그때 하여튼간에 내 인생에 참 그때 고생 직사하게 했다. 뭐 생각도 하기 싫다. 생각도 하기 싫다. 아이고 그 홍보실장 어디서 또 만날까봐 내가 겁이 난다.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후회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자식들한테도 그래도 내가 그때 이제 보람 있게 또 그 조직을 위해서 일을 했었던 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생활을 하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뭐 공적인 부분이나 사적인 부분이나 이제 민간 부분이나 다 이제 조직이라는 테두리로 보면은 자기가 혼자 뭐 연구를 한다거나 자기가 뭐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자기 개인이 아니라 하여튼간에 그 조직 내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늘 좀 깨닫는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 혼자가 이제 독불 장군이 아니라 이제 어떤 상대방하고 같이 걸어가는 그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그 생각하는 게 그 오하라메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교토에? 오하라메. 오하라메요? 네. 아, 그게 이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오하라의 여인들이라는 그 이제 말인데, 오하라메가. 그 교토에 가면은 그 저 오하라 떡이라고 네. 이제 아주 콩떡인데 네.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찹쌀 뭐 있는 데다가 콩 박아 있는 떡 있지 않습니까? 그 떡이 그 일본 교토의 굉장히 명물이랍니다. 근데 이제 그 조금 배경을 얘기를 하면은 교토에서 이제 뭐 자동차로 한 4-50분 걸리는 곳에 이제 오하라라는 아주 산촌 동네가 있는데 거기가 아주 비난한 뭐 이제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 한 단을 이제 어깨에 메고 교토에 걸어와서 한 서너 시간을 걸어와서 교토 시장에서 팔고 이제 그 판 돈으로 뭐 이제 식량 쌀이든지 보리든지 한 옥 정도를 사가지고 이제 또 걸어서 이제 자기 오하라로 이제 돌아가고 그런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난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죽 하나 먹고 이제 한 서너 시간 걸어서 이제 팔고 그런 사실은 점심을 사 먹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껴야 되니까 왜냐면은 그 저 뭐 쌀이든지 보리를 한 옵 사면은 그 돈 이제 다 쓴 거니까 사 먹을 이제 돈이 얼마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토를 들어갔다가 교토에서 이제 다시 이제 오하라라고 하는 이제 길목에 떡가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좌판에 여러 가지 이제 떡을 놓고 파는데 이제 떡을 상자로 파는데 그 이제 떡이 이제 뭐 5개, 10개씩 들어가서 묶음으로 팔지 한 개씩 팔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하람의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한 개씩만 좀 사서 조금 그걸로 배 채우고 부지런히 걸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낱개로는 못 사니까 팔진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떡가게 주인이 가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잠깐 헌신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하고 이 사람들 쓰려고 하는 뭐 그 돈, 떡, 그 한 개를 사 먹으려 하는 그 돈이 이 사람들로서는 엄청나게 귀중하고 소중한 돈이다. 그래서 이 떡가게 이제 주인들이 그 이렇게 아주 감동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낱개로 판매합니다. 이제 써붙여놓고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떡은 다른 떡보다도 훨씬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이제 줬대요. 이제 고래에서 이제 그 오하라 이제 콩떡 그게 이제 교토에 계속 아주 유명한 이제 뭐 그 콩떡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거를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저 돈을 우리 돈으로 뭐 한 2만 원 정도 내고 이제 그 서너 시간 거리 아니니까 그거를 나무 땅을 이거 체험 방향이야. 그래서 교토로 가면은 이제 거기서 콩떡 하나 주고 이제 그렇게 관광 상품만 지금 많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거 강조하는 거를 그 어머니들의 어떤 그 근면성, 헌신성, 헌신성, 그리고 참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이제 일을 했다. 이제 그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저는 그 상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보는 그 시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하튼간에 그 이 오하람의 사람들 갖다가 이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배려를 이제 해준 거.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소중한 가치를 좀 인정을 좀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내 혼자 뭐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더라도 상호 관계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아까 좀 말씀드린 나 홀로가 아니라 상호 관계성 속에서 나 자신을 위치를 놓자 이제 그런 말씀을 그 이렇게 일하는데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읽고 있는 책이 세계 제국사라는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Empires in World History 이제 미국 뉴욕 대학 역사학 교수 두 분이 공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2009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국을 운영해본 국가에 대해서 쭉 이제 여러 가지를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국이라는 거는 일단은 아주 방대한 토지와 방대한 인구를 이제 포함을 해서 이게 최소한 한 100년 이상은 지속이 돼야 제국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뭐 인도까지 해서 커다란 그 면적을 갖다가 정복을 했지만은 본인이 현장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알렉산더 제국은 무너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제국의 이제 영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데.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책은 제국이 어떻게 창립이 되고 어떻게 멸망 소멸이 됐느냐 거기보다도 그렇게 방대한 인구와 방대한 면적인데 그게 어떻게 200년 300년 계속됐느냐라는 그 제국의 운영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쓴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제 내린 게 전부 다 그 제국들은 하여튼간에 다양성 그 차이, 그거를 당연히 그것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를 해놓고서 그거를 갖다가 서로 간의 이제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또 그 인정을 하고 해서 그걸 갖다 이제 통합시키고 그걸 이제 안정화 시켰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 많은 면적이 이제 200년 이상 이제 지속 이제 됐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여하튼간에 이제 우리 이제 직원들도 저 모든 것의 어떤 그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은 나와 다른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좀 인정하는 자세로 그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 혼자가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 남은 나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은 나하고 차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그 다양성 차이점을 이해를 해서 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같이 이제 걸어 나가는 거. 아마 이제 그거를 아마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아마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